많은 창업자분들과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앞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까? 라는 핵심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에 본 영상에서는 영속적인 사업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 피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서 창업 준비를 하면서 웹사이트 제작 등을 고려하면서 A/B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A/B 테스트는 서로 다른 대조군의 A버전과 새로운 버전의 B군으로 나누어서 고객 선호도가 더 높은 곳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예비 창업자가 사업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이 일반화된 오늘날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게 되고 이후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본인 사업에 열두한 나머지 모든 사업은 결국 쇠퇴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아이디어, 창업, 성장,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쇠퇴 및 재구축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서 사업의 쇠퇴를 맞을 것인지 재구축을 통해서 영속성을 갖게 될 것인지 바로 피보팅 전략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팅은 쉽게 말해서 사업 전에 A/B 테스트와 같이 창업에서부터 성장, 성숙의 모든 단계에서 기존의 사업을 신사업으로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전략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피보팅을 가장 잘하는 기업가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오늘날 세계 10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시초가 피보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84년 출시한 고가의 맥킨토시 판매에 실적 부진을 두고 쫓겨났다가 12년 만에 애플로 돌아오게 된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판매하는 베스트바이와 같은 제3자 판매 방식에서 애플 본사와 고객들이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였고 이에 애플 스토어를 구성해서 버지니아에 위치한 타이슨코너 쇼핑몰에서 샵인샵 개념으로 2001년 5월 오픈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는 몇 개월 안 돼서 없어질 안테나 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애플 스토어는 25개국에 걸쳐 526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 오픈 이후 5개월 후인 2001년 10월 스티브는 애플이 음악 분야에 새롭게 진출한다면서 아이폰의 전신인 아이팟을 새롭게 발표하게 됩니다. 스티브가 아이팟을 발표하기 전 이미 애플은 MP3 파일을 통해서 CD-ROM 드라이브에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애플의 음악 파일 프로그램 아이튠즈를 갖고 있었고 이 아이튠즈는 오늘날 1450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앱스토어의 핵심 모태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7년 스티브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는 아이폰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PDA가 업무용 기기로 각광을 받고 있었고 특히 블랙베리는 컴퓨터 자판에 익숙한 미국인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쿼리키를 탑재하고 있어서 새로운 터치 방식의 아이폰은 시장성이 뛰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 10억 인구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영속성은 무엇일까요?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리스의 10가지 피보팅의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주민 피보팅입니다. 주민 피보팅은 기존 사업 모델 혹은 제품의 핵심 부분을 전체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으로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애플은 2019년 3월 이벤트에서 기존의 제품 중심의 사업 모델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구독형 게임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플러스, 애플 카드, 애플 뉴스 플러스 등을 소개하면서 서비스 기업의 전환을 선포하였는데요. 이는 아이폰 성장의 한계를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인 애플의 주민 피보팅이었습니다. 줌아웃 피봇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추가적인 기능이나 서비스를 추가해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사업 모델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출시하고 5년 뒤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대중에게 설명했던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아이팟과 전화 그리고 인터넷 모두가 되는 기기라고 설명하면서 아이폰을 공개하였는데요. 기존 아이팟의 휴대성, 디자인, 음악 감상 기능과 맥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기능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제품인 아이폰을 설명하면서 오늘 애플은 휴대전화를 재발명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고객 세분화 피봇은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기존 고객들에게 세분화된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서 영상과 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이폰 11 시리즈 출시와 함께 3개의 카메라를 갖고 있는 향상된 성능의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를 출시하여 증대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라는 행위
생일을 아이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 니즈 피봇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판매를 분석하여 새로운 고객의 유입을 위한 전략 활동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초기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을 출시하였지만 오늘날 아이폰은 다섯 가지가 넘는 색상으로 고객 취향을 세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 30대 유저들이 제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20가지가 넘는 종류의 아이폰 케이스를 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3 출시 후 당시 BTS의 열풍으로 인해서 보라색의 아이폰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추가로 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피봇은 앱을 만들던 회사가 플랫폼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앱을 만드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애플은 자사의 하드웨어인 애플 컴퓨터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이폰 출시 후 1년 뒤 2008년 아이폰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소어 플랫폼 앱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업구조 피보팅은 비교적 적은 이윤과 대중화를 통한 일반화 사업 방식과 높은 이윤과 소수에게 한정하는 프리미엄 사업 두 가지를 두고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기존 컴퓨터 시장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에서 피보팅하여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20분의 1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게 하면서도 앱 개발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여 아이폰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선순환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게 재설계하였습니다. 가치 캡처 피봇은 사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 모델을 재구성하거나 수정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애플은 제품과 연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제품으로 판매합니다. 애플 TV를 출시하면서 애플 TV 플러스와 같은 프리미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나 애플 워치를 판매하면서 피트니스 플러스와 같이 애플 워치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전문 강사를 통해서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 피봇은 바이럴, 유료 수익 모델 등의 수익 방식을 설정하여 스타트업 또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의 성장 방식을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아이폰 14에서 선보인 새로운 인공위성 SOS 기능은 전화의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인공위성 통신을 통해서 SOS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혁신적이면서도 새로운 기능은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한 경우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보급이 이루어지면 유료로 전환하는 성장 엔진 피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 피봇은 유통 채널의 경로를 바꾸거나 다양화 또는 일원화시키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기존의 베스트바이와 같은 제3자의 판매업자를 통해서 자사의 맥 컴퓨터를 판매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고객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애플 스토어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매장에는 고객의 질문에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애플 본사 전문가와 바로 통화가 가능한 핫라인도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애플 스토어 그리고 애플 서비스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피보팅이었습니다. 애플은 온라인 판매도 활성화해서 앱을 통해서 애플 제품을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9달러를 지불하면 구매한 제품을 2시간 내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산업이 발전되는 단계에서 스티브 잡스는 개인 컴퓨터 시대 도래를 예측하고 애플 컴퓨터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0년 초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방식이 디지털로 변환되는 것을 감지하고 재빠르게 아이팟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아이팟을 통해서 이후에는 아이폰을 출시하였고 이제 애플은 웨어러블 컴퓨팅과 공간 컴퓨팅이라는 미래형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진 애플 워치, 비전 프로와 같은 헤드셋도 출시하였습니다. 즉 컴퓨팅이라는 핵심 가치가 시대에 맞게 변경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양한 비즈니스의 핵심 모델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회고록에서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고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들어가는 자유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혁신을 이야기할 때 많은 창업자들과 예비 창업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만 피보팅을 통해서 기존의 사업이나 사업 계획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 보는 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고 비즈니스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점을 애플사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항상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영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시게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